끝나시겠어요. 아니 뭐요? 아이 그리요? 아 드디어 한건 성사된 거예요? 아이고 잘했다 잘했다. 아이고 그리요? 어? 아니 네 아버지가 고기 잡수고 싶대냐? 아이고 알았다. 그깟 고기가 대수냐? 어 그리요? 아이 지금 못 일찍 들어오라 그리요? 어 그리요? 많이들 먹어라. 자 임자 이 반번 벌려봐. 아이고 왜요? 당신이나 잡서요. 아 시키는 대로 그냥 해봐. 아 맞아요. 따요. 어때요 맛이? 고기가 아주 연하고 좋네요. 아 그게 다 내 사랑이 들어가서 그런겨. 아이고 아 이거 돼지고기 먹는데 막 닭살이 도냐. 좋은데 뭐. 이게 우리 집 식구들 얼마만에 웃어보는 거예요? 응? 네, 뭐 행복이라는 게 별거요. 그냥 우리 삶에 소소하게 사는 데서 기쁨을 찾고 누리는 게 그게 행복인 거예요. 어? 아버지, 응. 지금은 이런 소소한 행복에 만족하십시오. 좀 지나면 제가 대박의 행복을 안겨드리겠습니다. 애미가 바라는 건 그런 게 아니다. 엄마는 그런 거 바라는 사람이니까 한번 안겨줘봐 이놈아. 응? 응. 이런 대박 줬다가 저 쪽박 차는 게 이 사람아. 아버지, 제발 쪽박 깨는 말씀 좀 하지 마십시오. 아이고, 그건 지못 말이 맞네요. 근데 이놈아, 네가 뭘로 대박을 안겨준다는 거예요? 막 상태 보니까 결혼 잘하는 것만큼 대박 인생이 없는 것 같더라고. 아이, 네가 무슨 수로 결혼을 잘해? 수정이한테도 체인 놈이. 아니 뭐, 내가 걔한테 왜 쳐요? 내가 왜? 아, 내가 어제 오늘 응? 그 집에 전화를 해봤는데 저 자리 없다는 소리만 하고 전화를 안 받더라고. 내 전화는 피하는 모양이요. 응? 그래요? 그렇다니까요. 그럴 리가 없는데. 전화 왔나 그래. 여보세요? 거기 어딥니까? 그건 왜요? 나 지금 진지 씨 동네 와 있어요. 좀 봅시다. 지금 가족들이랑 저녁 먹고 있는데요. 그럼 내가 그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. 오랄까 나눈 돈이 여기까지 웬일이죠? 회사 안 나오면 그냥 쓰러질 것 같더니만 여전히 씩씩하게 잘 살고 있는 것 같네. 이런 일 익숙해요. 늘 밟히고 뽑혀도 끈질기게 살아남는 게 우리 같은 사람들의 속성이죠. 존경스럽네. 존경까진 필요 없고 존중이나 해주시죠. 나 당신하고 싸우러 온 거 아니요. 그럼 뭐죠? 당신 지금 회사 해고당한 게 아니라 대기발령 중이야. 원래 대기발령이 해고의 전 단계 아닌가요? 난 당신이 그냥 그렇게 해고당하게 보고 있지만은 않을 거야. 그럼 팀장님이 뭘 어떻게 해줄 수 있는데요? 김 사장, 여식하고는 요즘 만나고 있니? 그 지난번에 그대의 식사 초대 받았어요. 김 사장의 노군이 상인그룹의 창업 멤버야. 아버지도 그 사람 말이라면 무시 못하신다. 우리 줄이 있잖아요. 걔 혼담이 지금 생각보다 빨리 진행되고 있거든요. 그 아가씨 우리 장우랑 사귀는 거 아니에요? 결혼을 암호하고나 할 수 있나요? 이거 지금 자네가 직접 쓴 거야? 그럼요. 아, 저 말고 누가 그런 글을 쓸 수 있겠어요? 20대에는 갓바를 125까지 키우겠습니다. 매일 밤마다 수정이를 즐겁게 해주겠습니다. 야 안진모, 너 지금 장난하니? 인생이 장난이야? 예? 오빠네 어머니께서 몇 번 전화하셨대. 정말이야? 안기성이 전화하셨대는데 받은 적 없어? 전 받은 적 없는데요. 총 제작비는 얼마나 들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? 지금까지 들어간 비용이 약 3억 정도입니다. 이거 망하면 전 쪽박 차거든요. 이번 뮤지컬 공연 끝나면 아마 그놈들 정신 차려야 될 일이 생길 거야. 무슨 뜻이에요?